광주 북구의회가 서민들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5일 북구의회에 따르면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손혜진 의원이 발의한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의원 20명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의원들은 1900조 원에 이르는 가계비지 실물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시중은행의 수익 일부를 금융 약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비롯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기관에 송부할 예정입니다.